제2차 포로, 주전 597년, 제1차 포로 이후 8년째. 1. 포로 시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 죄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다가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 제19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은 통치 3개월 시비를 마치고 바벨론의 제2차 침공을 받았습니다. 남유다가 제2차로 바벨론에 잡혀간 때는 주전 597년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주전 597년에 즉위하여 3개월 시비를 통치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역대기에 따르면 티시리월로 시작되는 달력을 기준할 때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것은 주전 597년 불월이며 그 후 3개월 10일이 지나 여호야긴이 왕위에서 쫓겨난 것은 주전 597년 아달월 2일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에워쌀 때는 히브리어 추르의 분사형으로 얼마 동안 포위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얼마 동안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주전 597년 아달월 2일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때 왕위에서 쫓겨난 여호야긴은 주전 597년 니산월 10일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2. 포로 대상과 당시 상황.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들이 성을 에워싼 후에 왕이 그 성에 이르렀고 왕이 여호와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었으며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금기명을 다 훼파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제2차로 침공하였을 때 성전을 파괴하고 물질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주요 인물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 때에는 왕과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용사 7,000명을 포함하여 방백과 백성 총 1만 명 그리고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이 끌려갔는데 그들은 모두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갈 때에는 반란의 구심점이 될 소지가 있는 고위층 인사들과 노동력과 전투력을 가진 용사들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아갔던 것입니다. 끌려간 무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을 가리킵니다. 둘째, 모든 방백을 사로잡아갔습니다. 방백은 히브리어로 사르로서 7천 용사들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두령을 가리킵니다. 사르는 장관, 대장, 감독, 족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셋째, 모든 용사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용사는 히브리어로 깃볼의 하하일인데
혈기왕성한 무리를 가리키며 일반 사병이 아닌 지휘급 군사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장교들로서 전쟁에서 선봉장이 되는 무사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잡혀간 용사의 수가 7천이나 되었다고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장과 대장장이 일천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공장은 히브리어로 하라쉬이며 돌이나 금속 또는 나무를 다룰 줄 아는 숙련된 기술자를 가리킵니다. 대장장이는 히브리어로 마스케르이며 각종 무기를 만들 줄 아는 기술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공장과 대장장이를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강장한 자는 남자 중에서도 혈기가 왕성하고 강한 힘을 가진 젊은이를 뜻합니다. 영걸, 장사, 유력자, 강포한 자 등으로 번역됩니다. 바벨론 왕이 제2차 포로 시에 남유다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들과 탁월한 인물들만 모두 뽑아서 끌고 갔던 사실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최고 지도자들과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모두 사로잡아 감으로써 남유다를 철저하게 무력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강조하여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빈천한 자는 남유다 땅에서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계층을 지칭하며 남유다에는 더 이상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지도층과 용사들과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엄정한 징계로서 이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침공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에게 예루살렘의 왕궁에 쌓여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허탄한 과시욕에 빠져 교만했던 히스기야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제2차로 포로된 자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의 조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대신하여 그의 삼촌인 맛다니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3차에 걸쳐 침공하여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일반 백성을 모두 강제 이주시키지는 않았고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왕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3. 포로 당시 선지자들의 메시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2차 바벨론 유수를 전후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첫째, 여호야긴을 인장반지와 천한 파기로 비유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에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이 고니아는 여고니아의 단축형으로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긴은 1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불과 3개월 10일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는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빼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인장반지는 중요 문서나 편지에 날인하여 최후 결정을 보증하는 도장으로 소유주 자신의 명예나 권위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이 아무리 중요한 존재일지라도
그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어머니 느후수다도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갈 때 느후수다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포로된 지 37년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옥에서 풀려나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천한 파기에 비유하면서 이미 여호야긴의 멸망은 결정된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여호야긴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왜 예레미야 22장 30절에서는 무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여호야긴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린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화과 두 광주리에 이상을 전했습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로 여호야긴이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악한 무화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거부하며 애굽과 같은 이방 땅으로 도피하거나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를 고집했던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4장 8절에서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에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되게 하신다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 결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첩경이고 숫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낫습니다. 셋째, 포로된 백성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편지로 보내어 권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간 장로들 중 살아남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였고 유다 땅은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는 시드기야 왕의 사절로 바벨론으로 가는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히르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맡겨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 사는 동안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며느리와 사위도 얻어 자녀를 낳게 하여 번성해야 한다고 전했고 심지어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래야 포로된 유다 백성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이유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내가 유다 백성을 권고하여 반드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나아가 백성을 거짓으로 유혹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을 연단하시어 정하신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는 포로민들을 향한 한없이 용서 숨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모든 포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스바냐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스마야는 제사장 스바냐가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았다고 질책하였습니다. 스바냐가 여호와의 집 유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미친 자이고 또 자칭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착고에 채우고 칼을 메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예레미야가 편지한 것은 거짓 예언이고 미친 것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였습니다. 참으로 자기 시대의 안녕과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무지몰각한 자의 모습입니다. 스바냐로부터 스마야 편지 내용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는 스마냐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로 거짓을 믿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의 비극적 종말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패역한 말을 한 스마야와 그의 후손들을 벌하실 것이고 스마야는 선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함으로써
지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